반갑습니다. D&T 잉글리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룩 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룩 어라운드를 둘러보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 뜻이 나왔는지 좀 보죠. 룩은 보다고 어라운드는 둘레, 주위에 이런 뜻이죠. 보긴 보되 둘레나 주위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러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Let's look around 합시다. 합시다. Look 봅시다. 둘레, 주위를 보자. 마을이고요. 오늘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을 좀 둘러보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Can I look? 봐도 되나요? 둘레, 주변에 봐도 되나요? 이 집이고요. 함께하는 게 당신이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이 집을 좀 둘러봐도 되나요? 그런 뜻이고요. They took a look. 이게 룩이 명사로도 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를 넣어서 명사로 보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가지기. 그들은 가졌습니다. 보기. 보기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뒤에 둘레, 교회 둘레. 그래서 교회 둘레에 있는 보기, 보기를 가졌다. 봤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제 룩 앳 미 그럼 나를 봐.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뭔가를 보다.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위를 보다라고 할 때에도 룩 앳 어라운드라고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왜 앳을 쓰냐면 보기는 보되 딱 집어서 보는 겁니다. 딱 집어서 볼 때는 앳을 쓰고요. 보기는 보되 이렇게 주변을 둘러서 볼 때는 요 주변을 나타내는 어라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앳을 쓸 때와 어라운드를 쓸 때는 앳과 어라운드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볼 때는 앳이고 이렇게 둘러볼 때는 어라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